자, 이렇게 보면은 평면 느낌인데, 아, 이렇게 하면 종이컵. 다시 평면 느낌인데. 요구르트! 어때요? 안녕하세요. 코코. 보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재밌는 걸 하나 준비했죠. 그렇죠. 바로 세상에서 가장 검은 페인트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중에 반타블랙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회사에서 저희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 회사 이름이 세상에서 제일 검은 페인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항상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메일을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세계에서 제일 검은 페인트입니다. 아, 코코브라님이 유튜브 동영상에서 말씀하신 반타블랙 99.965%는 아, 카본 나노튜브라는 물질인데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다른 검은색들이랑 한번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코코보라 출동!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성매치. The magic magic. 오, 이 소리가 너무 싫어요. 공부를 안 한 티가 나서. 맞나요? 아니요. 저는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원래 이런 거 막 형형색색 칠하느냐 더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은? 네, 이렇게 말을 씹어주시네요. 검은색? 물감. 오! 오, 얘도 까매. 이것도 어? 세상에서 한 세 번째로 검은 페인트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럼 세 번째! 세상에서 제일 검은 페인트 한번 칠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검은 페인트, 세상에서 두 번째로 검은 페인트, 세상에서 세 번째로 검은 유성 매직. 농담. 네, 이 페인트가 빛 흡수율이 99.4%라고 했잖아요. 그쵸. 플래시를 비춰서 진짜 빛을 흡수를 하는지. 여기 첫 번째. 약간 빛을 흡수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네. 두 번째. 오, 뭔가 밝아지긴 하네요. 그렇죠. 네. 세 번째. 오, 완전 흡수하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저 몰래 거기서 광고 좀 받았어요? 이거 너무 지금 대답이 광고성 대답인데? 아, 사실 그래서 물건을 준비했죠. 요구르트 두 개와 한라봉에다가 한번 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인트가 모두 마른 상태인데 지금 이 상자 안에 저희가 칠했던 한라봉, 요구르트, 그리고 종이컵까지 모두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대망의 요구르트! 와우! 보시면은 진짜 진짜 까매요. 까만데 이렇게 네. 보시면은 거의 요구르트예요? 이거는 좀 커요, 사실. 네. 그렇죠, 보이죠? 같이 들까요? 네. 아, 조심. 네네. 무거워. 조심! 자, 이렇게 보면은 평면 느낌인데 이렇게 하면 종이컵. 다시 평면 느낌인데 이렇게 하면 종이컵. 그러면 이제 충분히 봤으니까 프레쉬로 빛을 얼마나 흡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첨단 과학의 집합체이죠. 바로 다이소 1,000원짜리 프레쉬! 일단 프레쉬의 성능을 테스트해보기 위해 코코의 입에 한번 비춰볼게요. 양치 아직 안 했는데? 아, 내 눈! 자, 빰. 어때요? 잘 잡히나요? 이거나? 어때요? 상자에도 한번 해볼까요? 비치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고. 이제 프레쉬까지 한번 해봤는데 저희가 나중에는 이런 페인트를 좀 많이 사가지고 뭐 가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옷을 전체를 이걸로 한번 적셔가지고 이렇게 까만 옷을 한번 입는다든지 그런 것도 해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언제나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보 많이 주세요. (웃음) 아, 보라님 이거 프라이버시 좀 존중해 주세요. 네? 제가 기스난 것만 살짝 칠해놓을게요. 살짝. 이거 봐. 이거야 이거. 구두구두구두.